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돌이 오빠, 이웃집 삼성 오빠 천만입니다. 오직 삼성만 찬양하고 편파 방송하는 천만.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 앞으로도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그 꾸준한 그 사랑과 댓글이 많이 필요합니다. 많이 좀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많이 응원 좀 해주세요. 제가 뭐 항상 방송할 때마다 여러분들 맨날 좋아요, 구독, 막 이렇게 알려달라고, 눌러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는 안 합니다. 저는 그렇게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재미있으면 해주시고 하는 거죠. 뭐 자꾸 뭐 다른 유튜버들처럼 뭐 구글하는 것도 별로 보기 좋은 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들과의 그 소통의 시간은 항상 꾸준하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많은 좀 이해 부탁드릴게요. 저 오빠는 맨날 떠들어 댄다. 그냥 떠들어 하니까 자꾸 듣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세뇌 당하는 거예요. 세뇌 당해야지. 그래도 삼성전자 잘 버틸 수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재미없는 종목입니다. 삼성전자가. 왜 재미가 없냐? 여러분들 겪어봤잖아요. 지금 주가가 계속 막 지지부진하고, 얼마나 그 횡보하면서 하락도 하고. 그러다 보면서 그 고난한 시간을 어떻게 견뎌? 혼자면 재미있었겠어요? 무슨 확신도 없고, 그냥 옆에 이웃집 오빠가 자꾸 얘기해 주니까, 저 오빠 따라가면 되겠다 하면서 어느 정도 안도를 하면서도 의심도 했겠지. 과연 진짜 오를 건가, 떨어질 건가 하면서도 저 오빠 믿고 갔다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한강 가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이야기들도 했을 텐데, 가다 보면은 진짜 말 그대로 오빠는 그냥 변함없이 갔어. 변함없이 투자를 하고. 따라오면 돼, 같이. 그래서 내가 항상 늘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깐돌이 오빠 옆에 바짝 붙으라고. 바짝 붙어야 돼. 이 떨어지면은 그대로 낙오하는 거야. 낙오하고 막 이탈하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뭐 배신을 한다거나 변심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실망을 안 해요. 본인들이 하는 거, 본인들이 원해서 가는 건 하는데, 아쉬운 것은 좀 하다가 어느 정도 그못 버텨가지고 이게 뭔가 떨어져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안타까워서 그런 거죠. 본인이 싫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투자는. 맨날 자기 돈 가지고 하는데 누가 이렇고 저렇고 한다는 게 웃기잖아. 본인 스스로가 결정하고 하는 거죠, 투자는. 현명하게 잘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제가 남동생들 해요. 야, 깐출이 형이 이렇게 얘기하면 다 받아들여야지. 그래가지고, 온라인이 아니고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실하게 말 그대로 스파르타식 조집니다. 확실히 조져요. 그래, 끝까지 가는 겁니다. 같이 가야지. 돈 벌어야지. 최소한 여러분들 1년에 1억에서 한 2억 정도 벌릴 수 있도록 만들어줄 거 아니야. 그래야지 뭐, 투자 좀 했다, 뭐 해야지. 그 찔끔 벌려고 투자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 특히 이제 아는 지인분들은 그렇게 좀 벌게 해줘요. 제가 충분하게 가능하도록 이끌어줍니다. 뭐 어떻게 무슨 제가 무슨 뭐 사고팔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이끌어주는 거예요. 방향을 제시해주고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도록. 그 정도 한계가 깐출이 형의 역할이야. 하여튼 다잘 됐으면 좋겠어요. 또 삼성 소식인데 이교시에는 그 삼성에서는 또골 때리는 이야기들이 좀 들리기 있어요. 그 인사 이번에 제도를 이번에 개편을 했는데 좀 약간 시끄러운가 봐요. 내부적으로 시끄럽다 보니까 뭐 청와대 청원까지 갔다 오더라고요. 청와대 청원까지. 왜 이런 일들이 또 발생하는지 참 웃깁니다. 하여튼 우리나라는 좀 이게 문제가 많아. 보면 이거 인사제도 한번 개편하면은 온 동네가 시끄러운 거야. 온 동네가. 하여튼 그 8년 만에 이제 인사제도를 놓고 이제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는 거죠. 갑론을박. 서로 막 맞니 안 맞니 서로 따지고 싸우고 하겠죠. 하여튼 이달 말까지 이제 직원들 그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예상보다는 뭐 동의하는 직원이 많지 않았다. 막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상보다는 동의하는 직원이 많지 않았다. 그래서 업계에서도 삼성전자가 평균에 한 병에 빠졌다. 평균에 한 병에 빠졌다는 그런 분석도 있어요. 그래서 소수의 엘리트에게 보상을 집중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적지 않다. 너무 몇몇에만 몰빵해 주는 거 아니냐?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겠지. 기존에 있는 직원들은 똑같이 고생하는 것 같은데 왜 저놈은 말 그대로 막 몇십억씩 주고 왜 나한테는 꼴랑 뭐한 1억밖에 안 주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별거 아닌데 어떻게 보면은 하여튼 뭐 사람의 생각은 다 다르니까. 그래서 산업계에서도 그래요. 삼성의 그 일부 사업부서에서 인사제도 개편 찬성률이 한10% 안팎에 머무른다 하더라고요. 머무르는 것을 알고 있다. 그 현행 그 근로기준법에 보니까 인사제도 변경 등 취업 규칙을 바꾸기 위해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고 동의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그 젊고 능력 있는 직원이 연공 서열에 이제 가로막혀가지고
제대로 이제 대우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상당히 주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제도 개편을 추진을 합니다. 하여튼 직급의 연한을 폐지를 하고 상위 10%의 절대 평가, 상위 10% 외에 동료 평가제 뭐 시범도 도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부서의 5년 근무 시에는 부서를 전환하는 그 FA 프리에이전트 제도 등 하여튼 그런 새 인사제도의 골자예요. 골자인데 유능한 직원은 연차와 직급에 상관없어 우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야, 능력 있으면 무조건 진급시키고 월급도 많이 주고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실력 있는 놈들 막 와라 막 그런 거겠죠. 무조건 와라. 이제 뭔가 이제 외부에서도 끌어올리고 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스카우트도 많이 하려고 할것 같고. 그래서 이제 고연봉을 앞세운 그런 IT 업체가 삼성 인재를 앞다퉈 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왜냐면 삼성 인재가 좋은 인재들이 많아. 그래서 외부에서 빼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IT 업계와 비슷한 수준으로 급여를 맞춰주려 했지만은 그 상위 직급과 그 연봉이 역전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결국은 이 인사제도를 이제 개편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막상 개편을 추진하니까 반발의 목소리가 큰 거야. 상당히. 그래서 일부 직원은 인사제도 물갈이가 이제 되면서 이제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상위 엘리트를 더 대우해주면은 다른 직원들은 홀대받는 것 아니냐. 그런 목소리도 있고 절대평가의 기준을 믿지 못하겠다는 의견도 적지 않아요. 그래서 한 삼성 계열사 직원은 그런 고과자가 자의적으로 직원을 줄 세울 가능성이 있다. 그런 거죠. 고의적으로 고과자가 이제 줄 세우는 거더 심한 거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청와대 청원까지 가는 거야. 청와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신을 DS 부분 쪽의 직원이라고 밝혔는데, 그래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다 DS 부문에 00 땡땡 전자의 인사 개편 강요 땡땡 전자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그 사측에서도 직원에게 개편안 동의를 강요하는 게 아닌지 조사해 달라 사측에서 하여튼 이런 청원을 올려가지고 3,011명이 동의했다. 그럽니다. 야 이제 오직 할게 없으니까 청와대 청원 게시판까지 올리는 그런 웃기는 현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사원 협의회에서 이제 기한 없이 직원 동의서를 받는 건 사실상 과반이 될 때까지 받겠다는 얘기인데 사측에 공식 항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삼성은 동의서 접수 기한을 이달 30일로 정했다고 하네요. 또한 주요 계열사 20곳에 특별 경력금으로 그 기본급의 한200% 정도를 이제 지급했다. 그러니까 특별 경력금 200% 정도. 그 그룹사 차원의 보너스는 2013년 12월 이후 8년 만이야. 8년 만이다. 200% 주네요. 좋다. 200% 따뜻하겠습니다. 하여튼 기한을 정했다는 건 순조롭게 동의서 접수가 이뤄지고 있다는 거라고 하네요. 보니까 하여튼 뭐 찬성하는 직원이 절반을 넘어서 인사제도 개편이 무리 없이 이뤄질 것이라고 본다고 삼성전자 관계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하여튼 잘 내부적으로 이렇게 소통이 잘 되고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발이 당연히 있지. 인사제도 개편하면은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당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하여튼 그런 것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거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걱정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삼성이 돌아간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니까 참고하시라는 겁니다. 잘될 겁니다. 여러분들 잘될 거예요. 30시 때 봬요.